분위기 바꿔볼게요. 도로에서 집회를 준다. 아니, 도로면 또 차가 쌩쌩 달리고 이거 너무 위험한 상황 아닐까요? 안진용 기자님. 네, 걱정과 달리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. 아하. 지난 2월 경남 하동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인데 아이고. 한 여고생이 도로를 지나가다가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. 바로 이걸 발견한 후에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는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. 어두운 골목길입니다. 한 남성이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고 가죠. 자, 그런데 남성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. 뭐예요, 그게? 바로 주머니에 있던 지폐들입니다. 꽤 양이 많죠. 남성은 저렇게 돈을 흘린 것도 모른 채 그냥 가버리는데요. 떨어진 지폐는 지나가는 차량에 저렇게 밟히기까지 합니다. 그리고 잠시 뒤 저렇게 길을 지나던 한 여고생이 길바닥에 방치된 돈을 발견합니다. 어허. 그리고 저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쪼그려 앉아서 지폐를 줍기 시작하는 모습이죠. 네. 그렇게 저 여고생, 가방에 현금을 모두 담고는 어디론가 바삐 발걸음을 옮깁니다. 아니, 지금 떨어진 지폐가 육안으로 봐도 한두 장이 아니잖아요. 근데 저걸 급히 이제 종이 가방에 다 넣는 것까지 보여요, CCTV에. 그럼 다 주워서 어디로 간 걸까요? 진짜 궁금해요, 이담 아나운서. 아까 그 일본인 관광객 여행 가방 가져간 사람처럼 집으로 갔을까요? 어허! 일단 저 돈은요, 만 원권과 5만 원권이 굉장히 여러 개가 떨어져 있었잖아요. 네. 총 122만 원이었던 어머나. 겁니다. 길바닥에 저렇게 많은 돈이 떨어져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랐을 것 네. 같은데요. 떨어진 현금을 하나하나 다 챙겨서 걸음을 옮긴 곳. 바로 이곳이었습니다. 영상으로 어딜까요? 네네. 빠른 발걸음으로 어디론가 계속해서 이동하는 이 부교생. 잠시 후 도착한 곳은 바로 인근의 한 경찰서였습니다. 우후! 곧바로 습득물 신고까지 마쳤고요. 잠시 후에 순찰차가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. 네. 수색에 나선 경찰들. 어두운 골목길 한쪽에 세워진 한 자전거를 발견합니다. 네. 그리고 차량을 멈춰 세우는데요. 그때 밖으로 나와서 순찰차를 바라본 이 남성. 바로 모두가 애타게 찾던 122만 원의 주인이었습니다. 야, 진짜 근데 최재문 교수님. 아는 게 무섭다고 앞서 그 일본인 관광객 남성 그 가방 가져간 사람 그 사람 보는 바람에 우리가 괜히 저 착한 여고생 그 이상하게 좀 순간 생각했잖아요. 그러니까요. 저 여고생이 얼마나 착하냐면 저걸 보고 난 사진을 찍어요. 네. 자기 휴대전화 사진 찍고 그리고 돈을 다 모아서 경찰서로 갑니다. 신고를 받고 난 경찰이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. 주인을. 그래서 CCTV 관제센터에 연락을 해서요. 동선을 계속 파악을 합니다. 세상에. 그리고 자전거 인상착의 잘 확인해서 찾았더니 60대 남성분이 셨어요. 근데 인근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요? 이분이 더 황당한 일이 뭐냐면 경찰에서 찾아갔잖아요. 아까 차가 가는 것까지 보셨죠. 네. 그래서 이분 만나서 돈 잃어버리지 않으셨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런 적 없는데요. 난 돈을 잃어버린지 몰랐는데요.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. 세상에. 그래서 아니 돈 이거 뭐 선생님 거 맞다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가게도 확인해보고 집 확인해 아 그 돈이 여기 있었구나. 어머나. 그때서 알게 됐다는 사실. 그게 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. 경찰의 그 얘기 듣고서 그때서야 아차 싶었다는 거예요. 그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 나온 것도 찾고 이런 게 있어 대충은 이제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알았는데 잊었다 생각은 안 했지요. 단순하게 접어서 저축해야지 예금해놔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까먹었지. 근데 사회가 이렇게 따뜻하고 막 감동적이구나. 이런 일이 나한테도 닥치니까 참 좋은 바이러스가 생기는구나. 10%인가 그러더라고. 그래 난 20% 주겠다고 그래 20만 원 주고 평생 내가 공짜로 주겠다고 그랬지. 그러면은 친구들 같이 와도 된다고 내가 그래. 세상에 선하신 분이에요. 그 사례비 20% 주고 평생 국밥 공짜! 대박 사건. 그런데 이 착한 학생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? 이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봤을 때 왜 여기 떨어져 있지? 현금을 이렇게 들고 다닐 사람도 없는데 사진도 찍었고 아는 언니랑 영상 통화를 했어요.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면서. 처음에 그 돈을 줍고 나서 끊을리긴 했는데 나중에 제가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가져다 줬어요. 제가 가고는 싶은데 다이어트 중이라 많이 안 먹고 있어서 가보기는 하려고요. 인사는 드리고 싶어서. 근데요 진짜 양은서 양 얼굴도 예쁜 학생이지만 마음속도 착하고 그리고 솔직해요. 보세요. 딱 이래잖아요. 처음에 돈을 줍고 나서 살짝 흔들리겠다니 겸물생심이라는 게 인간이 다 있어. 근데
솔직하게 얘기하잖아. 살짝 흔들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가 딱 선명하게 떠올랐다는 거 아니에요. 양은서 양 같은 분이, 학생 같은 분이 계시게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으로 밝다, 그런 생각 해봅니다. 칭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.